갑자기 내가 파니니가 생각이 나서 문법이 문명을 만들었어요. 문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은 로직스고, 그 로직스의 바닥은 뭐야? 카테고리야, 카테고리. 그건 다뭔 얘기입니까? 문법 얘기예요, 문법. 이 얘기를 아마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텐데, 이 땅에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똥바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데기 지능 밭에서 뭘 잘라봤자? 뭔 의미야, 그게? 아니, 난 그게 진짜까지 기본적인 생각 그렇다고, 진짜. 난이 땅의 인문학은 진짜 너무 버러지 수준이 돼서, 그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기의 경쟁자는 내 안에 신이라고, 신. 나의 경쟁인사들은 저기 신의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게내 삶의 목적이거든. 그 옆에 구데기보다 내가 잘났단들, 그게 뭔 상관이, 뭐, 그게 뭔 의미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당신의 잣대를 정말 상상 이상의 신에 두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법이야, 문법.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 있는 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지금 이론화를 한 거야. 플라톤 전집은 그냥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키워드별로 마치 소크라테스가 진짜 캐릭인 것처럼 등장해서 희곡을 쓴 거란 말이야,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희곡집이야, 그 플라톤 전집이라는 거는. 정말 재밌어. 셰익스피어 저리 가라고. 그리스 히비고 저리 가라요. 이제 세상 최고의 책은 플라톤 전집이야. 그 플라톤 전집을 정화막당 걸고 보시라고. 정화막당 번역이 상당히 좋아요. 천병이의 플라톤 전집은 초보자용이야. 내가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플라톤을 번역한 사람이야. 그 원본을 보고.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번역은 일본 애들 거를 몰래 번역을 한 거라고. 그래서 얘들 지금 번역 문화도 상당히 추잡한 게. 마침 그 영어면 상관이 없어. 뭐그 다른 이탈리안 책이니 프렌치니 독어 책 같은 원본을 번역할 때 어떤 책을 보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 분명히 써야 된다고. 근데 되게 그런 거를 안 쓰는 책은 분명히 그거는 영어를 번역한 거야. 영어로 번역된 거를 중역을 하는 거라고.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아. 당신들이 본 책들 중에서 유명하다며 그 돌아다니는 책들 중에. 그 정말 그 조선 마인드라고 진짜. 이 조선 인간들이 진짜 참 심각해, 그런 게. 스페니쉬, 프렌치, 독어 같은 거를 그 영역된 거를 보고 번역하는 거는 진짜 그건 쓰레기 책이야, 그건. 창작의 한글 번역이야. 그래서 이런 그런 번역마당에서 오디세이아니 일리아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영역을 번역하거나 일본어 역을 번역한 거라고, 그게. 천병희 선생이 그리스 로마가 원전을 보고 번역을 한 거라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했으니까. 이 플라톤 전집 같은 경우는 원어를 다 달아줘야 된다고,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해. 아, 난 그래도 천병희 선생 난 인정을 해. 우리나라 처음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 그런 천병희 선생 번역은 인정해 줘야 돼.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그 최초로를 원본으로 번역한 거라고. 그렇지만 플라톤 전집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건데 플라톤에 대한 사상을 그분은 이해를 못했어. 플라톤 전집은 초보자용으로는 그냥 봐. 볼만하고 볼만해. 초보자용으로는. 근데 진짜 플라톤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정화막당 걸 보라고. 정화막당 거 보고 정화막당에 리퍼블릭, 이런 폴리테이아 국가가 번역이 안 됐고, 노모이도 번역이 안 됐어, 정황 때문에. 이게 박종현 번역이 있다고. 그 박종현 번역이 또한, 그래도 그나마 그 원어를 다 달아주고, 읽을만 해, 그게. 정화막당 번역이 내가 보기엔, 와, 정말 잘 됐어. 플라톤 번역은, 진짜 정화막당 번역이 최고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인정해줘야 돼, 진짜. 일본 애들은 그거를 150년 이상 번역했다고 해. 아, 최고야, 그거. 그래서 그 후대에 번역한 거니까 당연히 뭘 보겠니? 그리스어 번역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기본은 영어를 안다는 거고, 독어도 안다는 거고, 이래도 알면 좋잖아? 그 일어 번역된 거 참조하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책이 정화막당 플라톤 전집이야. 그거 보시라고. 난다 봤어. 아, 난 지금 정화막당 칭찬해,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진짜 실력 있어요. 이 바닥에 고려 사람들이거든. 그, 숙신 흉노의 핏줄이야. 예맥의 핏줄이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땅은 숙신 흉노를 이은 고려의 스피릿과
이씨 조선 500년의 그런 추잡함, 역겨움의 전쟁터가 이 땅이 현실이고, 아마 이 이씨 조선 500년이 너무나 강력해서 얘들이 문제는 500년 동안은 이전 1500년 역사를 완벽하게 말살을 한 거야. 이전 내가 보인 그런 책 태우는 거 하면, 이가 뭐 고려 인간들 죽이는 거는 둘째치고, 그 인류 역사 유일무이하게 20, 30년 동안 이렇게 죽이는 나라는 또한 없어. 이 조선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특성들이 상당히 된다고, 몇십 개가. 인류 역사 중에서 정말 조선, 이씨 조선만큼 유일하게 하는 짓이 참 나열하면 진짜 참 재밌는 거야, 이게. 이런 걸 한번 연구해서 그 세계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이씨조선 500년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역겹고 저열하고 비루하고 아, 그 진짜 구대기보다도 못한 버러지 집단이야 이게 이씨조선 500년이라는 게 그런 거 사회를 나라에서 이 학계 아주 팩트 베이스로 보고를 하면 센세이션을 할 텐데 뭐 그런 거 정면당부하고 싶진 않고 결국 근데 걔들이 워낙에 지웠기 때문에 이전 1500년 정신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나마 그 스프릿이 남아서 그런 번역을 한다고. 그렇지만 그의 힘이 너무 미비해서 그건 다 이시조선의 그 후예들이 이 땅을 다 잡아먹고 중국하고 하나 돼서 결국은 얘들이 3차 대전을 일으켜서 완벽하게 지워질 거야. 이거는 뭐 예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확한 게 붓이라고. 그래서 볼때 플라톤 전집은 드라마라고 드라마.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서 그 플라톤 사상을 드라마로 만든 거라고, 플라톤이. 그게 이론이 전혀 없어. 플라톤 모든 전집에는. 이것을 갖고 이론화를 한 인간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래서 거의 키워드가 카테고리야. 카테고리고, 로직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업적 두 개는 카테고리하고, 로지컬 포럼이야, 로지컬 포럼. 이두 개가 지금 현대 문명을 만든 거야. 이 컴퓨터는 정확하게 카테고리와 로지컬 포럼의 문법이 만든 거야. 문명은 문법이야. 야만의 문장이고 아주 멋진 문장이고 이건 웨스턴 에르도 이러한 문장은 없어. 웨스턴 애들은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럴 때이 판이 인도가 참 아까운 게 판인이가 있었거든. 판인이가 수학도 문법에서 나오는 거야. 수학도 이 철학에서 수학이 나오는 거고 철학이란 건 그래서 뭐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문 문법을 만들어냈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해서. 철학을 통해서 뭘 만들어? 문법을 만들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법이 쭉 가서 중세천년에 누가 등장하냐? 오컴의 윌리엄의 순말 로지카가 등장하는 거야. 논리대전이야, 논리대전. 그 오컴의 윌리엄이 모든 논리학의 아버지야.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카테고리를 갖고서 그대로 다시 중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오컴의 윌리엄의 중세 천년 사람들 중에서 탑10에 들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이건 나만의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몇몇 있어. 이거 핵심을 알아서.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문법을 만들어내는 거고 문법에서 뭐가 나와? 수학이 나오는 거야, 수학이. 그래서 수학이 나와서 결국 뭐가 나와? 과학이 나오는 거고. 문명의 잣대 중에 가장 본것 중에 하나가 뭐야? 과학이야. 과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작부터의 그런 사상 사유의 바다 자체가 너무나 무쓸모래서 문법에 수학에 과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선 땅, 극동 땅이 문법 자체가 없었거든. 중요한 건 그래서 문법이야, 문법. 그 앞단의 그 필라소피 영역에서 일단 열어줘야 돼.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끔 사유의 바다를 무한함으로 정체성을 두게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스페셜한 것들이. 그래서 이 북동이 실패한 거는 잣대를 벌써 여기서 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법도 없고 수학도 없고 불치명도 못 만들어낸 세상이고. 아랍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거라고. 아랍이 그 아비세나의 알카리즘에 뭐 정말 그 이슬람 황금 시대에 멋진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그때는 알라에 대한 정체성을 무한함으로 뒀다고. 그러다가 십자군이 오고 나서 얘들이 아샤리라는 애들이 등장하거든. 그러면서 완벽하게 알라의 정체성을 편협하게 잡으면서 아랍이 죽은 거야.
인도도 마찬가지야. 참 인도가 안타까운 나라야. 그래서 인도의 리터러처를 보면 엄청나다고. 고대에 파니니까지 만들어내는 인물이야. 그래서 이 파니니가 정확한 출생을 몰라요. 대략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는 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좀 앞선 걸로 보고, 이게 똑같이 인도도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이 문법 학자를.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와? 이 수학자가 나오거든. 아르야바타야, 아르야바타. 아르야바타가 이때 476년에 태어난단 말이야.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브라마굽타라는 사람이야, 브라마굽타. 브라마굽타의 위대한 시들이 있거든. 브라마굽타가 음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음수 더하기 양수 해서 큰 값이면 양수, 작은 값이면 음수. 제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브라마굽타야. 거기 600년 지난 사람이야, 거기 600년. 이전에는 이집트에도 제로라는 게 있고, 브라마굽타 이전에도 이미 아르야바타 즈음에도 제로라는 수는 있어. 그러나 이때에는 그 제로가 단지 자리 채우기 용이었다고. 1부터 시작하기 뭐하니까 먼저 앞에다가 제로를 넣은 거라고. 고대 이집트도 그런 개념이 단지 평면의 개념으로 숫자를 제로로 넣은 거라고. 인도가 지금 이때 3세기 지나서 이 제로가 등장해 자리 채우기 용도로만, 이거를 수학으로 쓴 사람이 브라마굽타가 최초야. 이 브라마굽타 때문에 수학이 유럽에 들어와서 시작한 거고. 정말 인도는 안타까운 나라라고. 어떻게 보면 웨스턴 못지않은 문명을 이제 인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인도가 안타까운 게 뭐니?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똑같이 레반트의 그 거대한 역사의 주기를 죽였듯이 생각으로 얘들이 인도 땅도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야, 생각을. 인도는 똥이 되는 거고. 그건 신학의 문제야, 신학의 문제. 유교라는 건 신학 자체도 아니니까 이거는 참 희한한 거야, 이거는. 유교라는 건 너무나 미개한 관념이야, 이게. 고대부터 원래 있었던 것을 얘들은 이렇게 발전을 해. 인도도 발전을 했고, 이슬람도 그래도 가장 늦게 나온 애들이지만, 그 거대한 신에 그래도 잣대가 있다고. 이 유교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참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그래서 기가 막힌 거야. 저 유교를 21세기에 위대한 공자, 위대한 조선이 지랄하는 거는 참 비참한 거다, 비참한 거. 서점에 저 유교로 도배가 돼 있어. 와, 끔찍한 거지, 저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파니니나 아르야바타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요. 이 파니니 이야기나 저 아르야바타는 헐후대 거의 천년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쪽 글들은 얘들은 뭘로 보이냐면은 버치바크로 보여. 버치바크나 크게가 이 팜리프야. 중국은 뭘 썼니? 비단 아니면은 그 주간에 썼단 말이야, 글을. 그리고 이쪽 왼쪽은 파피루스 아니면은 가주들의 글을 쓴 거거든. 근데 이 인도 애들은 이 버치바크, 이 나무 껍질이야. 버치가 자작나무로 번역을 해. 박달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 버치를. 자작나무하고 박달나무가 좀 비슷한 거야, 이게. 같은 스피시즈 종이야. 나무 껍질에다가 쓴다고. 그리고 하나는 팜리프, 이 야자수.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이 두 개에 쓴 글들이라고. 얘들이 이거를 거의 17세기, 19세기까지도 써, 이거를. 이 야자수. 이렇게 미개해져 버린 거야, 이게. 이슬람 애들 들어오고 나서. 진짜 안타까운 나라가 이 인도야, 진짜. 여기에 이 파니니 이야기가 전해져서 구슬로 쓰다가 여기 이게 전해져 온 거야, 이게. 바치바크나 팜리프. 이거는 좀 알아두시라고. 여기에 또한 뭐가 있니? 불교 텍스트들이 여기에 써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버치바크 자작나무 껍질에 쓴 원고들을 보면은 껍질의 안쪽에 쓴다는 거지, 그치? 안쪽에, 바깥이 아니라. 그리스 애들은 또 이제 그 석회암 같은 거, 그게 연습장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석회암 같은 게 이렇게 반질반질하면서 쓰고 다시 긁어내거든, 표면을. 그래서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거야. 그 도편 추방제에서 이 도편이라는 게 뭐니? 그 깨진 도자기 그릇 갖고 거기다가 또 쓰는 거야. 근데 얘들은 희한하게 이 나무 껍질에다가 써. 얘들은 일단 기운이 이런 나무가 되게 좀 상당히 오래 쓴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버치바크 원고들 중에 바크샬리라는 게 있어. 바크샬리 지역에서 바크샬리 마을에서 1881년에 발견한 거야. 여기에 수학 테스트들이 있는 거야.
이 바크샬리가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라고,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 북부 정도야, 북부 정도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수학 자료야, 이게, 바크샬리가. 3세기 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서기 3세기면은 300년 지나는 거면은 이 아르야바타 보다도 더 먼저야, 그지? 1,200년 전에 이미 이 수학 관련된 텍스트들이 있는 거야, 이게. 바크샬리 원고를 보면은. 300년 지나는 것도 있고, 서기 300년, 그리고 서기 900년 자료들도 있다는 거지, 최근 자료로 보면은. 그렇지만, 참 이게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걸로 탄소 측정을 해서 연도 추정하는 게 이게 참 의미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가장 어려운 게 뭐야? 그 길가메시 이야기 나오는. 그게 기원전 1800년으로 보지만, 그건 돌이거든, 돌. 점토판 자체를 탄소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완벽하게 불에 타서 이게 측정하는 게 상당히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 자체가 이걸 측정해서 연도 측정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하여튼 초기 버전이라 이거야. 여기에 등장하는 게 제로야, 제로. 이 제로 심벌이라고 하지만, 이 제로 심벌은 그래도, 이집트의 그 제로는 상형자야, 상형자.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제로는 도트, 점이라고, 점.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다? 자리 채우기 용도, 용도 측면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제로와 개념이 똑같아. 이거를 수학으로 써먹은 사람은 브라마굽타야. 브라마굽타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저게 식구라고, 식구, 벌스야. 수트라라 그래, 그런 거를. 음수 관련된 건 또한 한나라 때도 등장을 해. 한나라 때 음수가 나오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까지는 발전을 못해. 한나라의 그 주비산경인가 이게. 그렇지만 이거를 하여튼 음수하고 제로를 수학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유일한 거야. 이 브라마구타부터 시작한 거야. 그걸 공리로 써서 지금의 수학이 된 거야. 브라마구타에서 그 0을 분모로 해서 0 나누기 0은 0 이렇게 써. 브라마구타는. 지금은 그건 쓸 수 없잖아. 0을 분모로 해서 쓸 수는 없다고. 브라마구타가 0 나누기 0은 0, 이걸 쓰지만 다른 숫자를 0으로 나눈다. 이 개념은 그 문장이 없다고, 이게. 유일하게 0 나누기 0은 0, 이것만 쓰고. 여기다가 무슨 수를 곱해도 0. 이 개념도 아마 거기에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음의 1 더하기 양의 1은 제로. 이런 개념까지 온다고, 브라마구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배운 근의공식 있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의공식도 만든 사람이 브라마구타고. 이 브라마구타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바크샬리의 이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 모양이 비슷하고 9도 비슷해, 지금의 9하고. 이 텍스트에서 발전해서 지금이 아라비아 숫자가 된 거라고. 이걸 아랍애들이 갖고 와서. 그래서 이걸 정확한 측정이 안 되니까 3세기에서 7세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중심인물이 누구야? 아르야바타야, 아르야바타. 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아르야바타. 플레이스 밸류. 플레이스 밸류라는 건 뭐야? 자리 채우기 용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제로하고 개념이 똑같아. 그렇지만 모양이 고대 이집트와는 다르게 모양이 점이고 이게 지금의 0이 된 거야. 이게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것 자체가 이때 나온 거야, 이게. 여기 바크샬리 껍데기에서. 바크샬리 마을의 자작나무 껍데기에서. 근데 그렇지만 자리 채우기 용도고 수학으로 발전한 거는 브라마구타고 그 서기 600년 직전에 태어난 사람이야. 7세기 사람이야. 그래서 도트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이 문장들에서는, 학계에서도. 대략 서기 400년 지나는 즈음에 처음 등장하는 걸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이 브라야바타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지. 이 사람은 서기 500년 전후 사람인 거고 이 더트라는 점은 이전에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제로라는 0은 마디아프라데슈 주의 구알리오의 벽에 이 제로가 새겨져 있어서 이걸 가장 오래된 걸로 봤는데, 9세기로. 그런데 이제 2017년 이후에 이거를 갖고 이 텍스트를 공식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오래된 제로다라고 인정을 한 거지, 지금. 그래서 9세기보다도 더 한 400년 이전으로 본 거야, 이게 제로 등장하는 게. 이 마디아 프라데슈는 데칸고원, 중남부의 데칸고원의 바로 위에 있는 주야. 데칸고원과 이 주 사이에 흐르는 강이 나르마다 강이야. 나르마다 강이 이렇게 해서 인도를 가르는 강이라고, 이 허리 자체를 쭉 갈라서 이렇게 해서 인도양 쪽, 아라비아해 쪽 이렇게 흐르는 강이야. 나르마다 강이 상당히 긴 강이야. 스피처 매뉴스크립트를요. 스피처라는 게
이런 거에 그 판이니 이야기도 있는 거고, 저 수학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대표적인 원고만 두 개를 꺼낸 거야, 그냥. 바크샬리 원고는 버치바크야. 이 자작나무 껍데기고, 이 스피처는 팜리프의 야자수 잎이야. 이게 1906년에 발견이 돼. 여기에 수천 조각의 파편들의 그 글들이 있는 거고, 이게 어디냐면은 키질 케이브가, 키질이 쿠차라는 옛날에 구자국 있잖아, 구자국. 중국 땅에, 중국 땅. 중국 땅 쪽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스피처는 그래도 독일 사람인 거고, 이게. 똑같이 산스크리트어고, 알베르트 그린베델. 독일 사람이지, 그지? 이거를 먼저 연구한 모리처 스피처의 스피처를 따서 한 거고. 결국 세상의 글자들 연구도, 언어들 연구를 다 누가 하니? 똑같이 웨스턴 애들이 하는 거야. 웨스턴 애들이 이런 인도어도 다 공부하고, 다 하고. 뭐 우리나라에 뭐 이런 거 아는 애들이 있니? 그래서 웨스턴 애들이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거야. 알베르트 그린베델이 선두적인 게 랩차 랭귀지야, 랩차 랭귀지. 이 랩차 사람들이, 랩차족이 어디냐면은, 인도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인도가 있고,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밑에 있잖아. 인도의 이거 지도는 이 삼각형만이 아니라 방글라데시를 감싸고 이렇게 있어. 방글라데시를 감싸기 오른쪽에 이 버마를 접해. 이 오른쪽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인도 땅이야. 그때 여기가 아쌈인가? 아쌈주인가? 그래, 아쌈주인가? 이게. 여기에 차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라고. 방글라데시 접하는 이렇게 뿔룩한 곳에 맨 위에 작은 땅이 랩차 사람들의 땅이. 이 랩차어를 최초로 드러낸 사람이 또한 이 그린베델이야. 그래서 이게 인도가 이렇게 있고,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있고, 이 방글라데시를 감싸는 땅에 오른쪽에 범하자니. 그리고 나서 이 부탄이란 게 어딨어? 부탄이 그래, 이쪽에 있는 거야, 부탄이. 부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랩차가 있고, 랩차는 인도 땅이야, 랩차는. 네팔은 오죠, 여기 인도 대륙에만 있는 거야, 인도 대륙에. 부탄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랩차 사람들 생각나니까 떠오르는 게 샹그릴라인데, 이 샹그릴라라는 게 이상향의 땅이거든. 옛날에 드라마의 그 모델이었거든, 우리나라에. 그 김은경의 그 드라마가 있어요. 이 샹그릴라가 울륜산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소설에서는. 이 소설이 제임스 힐튼이 1933년에 쓴 로스트 호라이즌이야. 잃어버린 뭐 수평선이라면서. 얘는 픽션이야, 픽션. 이 샹그릴라도 픽션이고. 곤륜산에 있다고 하는 거냐, 픽션이야. 작가가, 제임스 힐튼이 이걸 어디서 모티브를 받았냐라고 해서 인터뷰를 해요. 에바리지스트 레지 휘크. 프랑스 사람이야. 그리고 요셉, 조셉 가벳. 둘이 제수이트야, 제수이트. 제수이트 수도사들이야. 이 사람들이 1846 2년 동안 베이징에서 라싸까지 여행을 한다고. 그 여행기를 이 두 사람이 남겨. 라싸라는 게 티벳의 수도야, 이 라싸가. 라싸가 지금 티벳의 수도인데, 이 라싸가, 어우, 고도가,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어요, 이게. 그럼 상당히 추울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위도가 상당히 낮다고. 한 29도 정도 된다고. 해발이 3,000m야. 근데 이, 얘들이 분지에 있다고. 그래서 날씨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거야, 여기가. 춥지가 않아요. 겨울에도 춥지도 않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그래서 베이징에서 라싸 여정길에 그 샹그릴라 비슷한 이미지를 쓰거든.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그냥 곤륜산에 있다고 썼지만, 곤륜산은 이쪽 여정길에 전혀 상관이 없고, 곤륜산이라는 게 티벳하고 이 신장 지구의 그 경계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 샹그릴라라는 게 이 사람들 여행 중에 이 가다가 운남성 있다고, 운남성. 운남성 쪽의 지역을 샹그릴라로 지금 봐. 어쨌거나 샹그릴라는 랩차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 파니니를 다시 보자고. 파니니는 상당히 웨스턴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유럽 학자들이 이제 19세기에 알게 되는데, 이 파니니를. 유럽 사람들은 문법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절감하는 사람이야. 이 문법이 문명을 만든 거를 아는 사람이 오직 유럽 사람들이고, 이 파니니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 그럴만하고. 그래서 최초의 디스크립티브 링기지스트야. 디스크립티브라는 거는 이 문법을 크게 설명할 때 프리스크립티브하고 디스크립티브라고 설명해. 프리스크립티브라는 건 앞에 프리가 있잖아. 스크라이브는 쓰는 거잖아, 그지? 이 디스크라이브라는 거는 이 설명하는 거야, 설명.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딱 있는 세상을 보고 설명하는 게 디스크라이브의 디스크립티브야. 그래서 최초의 디스크립티브 링기스트라는 거지. 여긴 누가 부딪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딪힌단 말이야.
아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시대가 비슷할 수도 있어. 막 사색이 가지로 보면은 정확한 걸 모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하게 생물이 찍히거든.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먼저가 아니야, 이게. 이 단어가, 퍼스트가. 디스크립티브로는 먼저라는 거야, 이게. 링기스트라는 거는 결국은 그랜머리라는 거와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동시대일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디스크립티브의 최초야. 세상을 이렇게 아주 설명을 할때 원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기의 산스크리트어를.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쓰면은 구조 어떻게 쓰겠어? First prescriptive linguist가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테고리의 그 로지컬 풀을 만드는 거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라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역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연역적으로. 그런 연역적인 문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학이야. 그거를 따른 거고 그 이후에 유럽 중세가 달라 이게 관점이. 그래서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이 프리스크립티브 디스크립티브가 지금 언어학에서도 이 그래머로 쓰지만 그래서 이게 프리스크립티브와 디스크립티브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건 디스크립티브는 세상을 서술할 뿐이야. 세상을 서술할 때 공통점을 갖고 원리를 거기서 찾는 거거든. 이 세상을 보고 나서. 그러나 프리스크립티브라는 거는 스크라이브 되기 앞에 뭔가를 이미 써놓은 거야. 이거 똑같이 뭐야 이게. 이거는 아남네시스야, 아남네시스. 얘들은 뭐야? 타블라라스야, 이 관점이.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언어학에서 문법 이야기를 할 때, 프리스크립티브 진영이 있고, 똑같이 디스크립티브 진영이 있어요. 언어라는 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백지판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언어가 내재적으로 심어져서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냐. 그래서 지금 그 누구냐? 노암 초스키는 이쪽이야. 프리스크립티브야. 보편 문법은 프리스크립티브. 이거는 유전돼서 안에 심어지는 거야. 당연히 이런 건 심어지고 새겨지는 걸 누가 싫어해? 문명 처진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이 문명이 왜 처졌는지 알아? 이런 게안 새겨져서 그래. 당연히 얘들은 이런 이론을 증오하는 거야. 유럽에서도 진보자연 애들은, 하는 애들은 이런 새겨진 판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고. 프로그레시브 진영은 웃긴 게라도 프로그레시브 진영은 새겨지는 걸 거부하고 백지판에서 만들어 나가는 애들을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프로그레시브의 레프트로 보는 거라고 이게 얘들이 틀렸어. 역사를 보면 알아 이게 새겨졌다는 게 맨땅에서 새겨진 게 아니라 그만큼 역사가 내재가 쌓이면서 계속 새기는 거야. 이게 문명의 진화야.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쪽은 새기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돼서 배울 게 전혀 없어, 얘들은. 태어날 때도 진짜 얘들 생각대로 백지판이야. 새겨진 게 없어, 새겨진 게. 캐릭터가 없어. 그럼 맨날 맨땅에서 시작하니 거기에 운명이 있으니. 그래서 이런 단어로 싸우는 거야. 당연히 이건 백지판은 그런 의미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파니니가 이 문법을 이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산스크리트라는 언어가 이 산스크리트 언어를 지금 이제 언어학에서 인도 아리안에서 베다 산스크리트하고 클래시컬 산스크리트를 나온다고. 그래서 이 베다 산스크리트가 이제 베다어야. 거기에 쓰여진 언어야. 리그베다 같은 거. 이 기원전 1500년으로 본다고 이전에 말했지만 조로아스터가 기원전 2000년 전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힌두쿠시 넘어와서 베다 산스크리트가 1500년이야 시작이. 그래서 이게 기원전 500년까지 쓰인 걸로 보는 거야. 기원전 500년이 뭐야? 시달타야. 고타마 시달타. 델타 나오기까지가 베다 산스크리트고 여기서는 굳이 700년이라고 썼지만 고타마 시달타는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어를 썼다고 봐 지금 고타마 시달타의 범어라는 거는 범어라는 건 오직 산스크리트어를 범어라고 해 지금의 힌두스타니 언어는 범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라는 게 삼스카르타인데 이게 삼스카르타 자체가 이건 어드젝티브라는 거야 어드젝티브 나운이 아니라 땀이라는 게 함께 good, well, 뭐 하여튼 좋은 단어 다 있고 크르타라는 게 만들어진 거라 이거야. 땀 크르타, 이 쌈스크르타 해서 뭐 이게 잘 만들고 완벽한 것, 퍼펙트한 것, 세크리트한 것. 그래서 여기서 이걸 따서 그냥 범어라고 한 거거든요. 범이라는 건 브라만을 갖고 온 번역인 거고.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라는 이 시작이 언젠지는 지금 얘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
누가 산스크리트 이 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전혀 없어. 파니니가 이거를 만들었는 게 아니야. 파니니가 자기 시대의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자라고 한게 아니야, 이게. 아무리 뒤져도 보니까 출처가 없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는.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파니니 때는 이 단어가 있었어. 파니니가 이때 사람이란 말이야. 그 시탈타 애매하지만 시탈타하고 그 동시대에 비슷한 사람이야, 이 파니니가. 시탈타는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어를 썼어. 그래서 베다 산스크리트어라는 건 힌두교의 그 베다어라는 건 브라만 계층만 쓰는 언어야, 이거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베다어가 상당히 이 세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언어로 봐.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는 베다어를 쓰지 않았어. 그래서 세속에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를 썼다 이거야, 고타마 시달타는. 그거를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어라고 후대에 쓴 거야. 이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어는 그래서 고타마 시탈타의 언어야. 이거를 주장한 게 파니니야, 파니니. 파니니가 자기 시대의 언어를 이걸 문법으로 정리하면서, 문법으로 디스크립티브 하면서, 이때부터 산스크리트어가 이전의 베다어의 언어보다 뭔가 문법이 깨끗해진 거야, 이 파니니 때부터. 그래서 파니니 때부터의 언어가 깨끗해져서 뭔가 문법이 정교하고 파니니로 인해서 산스크리트어를 제대로 볼수 있거든. 문법을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이 사람이 이 문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런 스탠다드한 문법으로 쓰자라고 하면서 또한 문법책과 함께 실용서적, 이 문법을 담은 장황한 책을 하나 쓰거든. 19책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어로 아주 고급지게 언어를 써. 그래서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와 베다 산스크리트가 달라. 이건 오직 누구 때문이야? 파니니 때문이야, 파니니 때문. 그래서 마침 요때가 고타마 시달타 시대와 파니니가 동시대인 거고.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의 불기형은 이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어로 정리가 되는 거야. 예. 이쪽, 인도 쪽에서는. 왜냐면 그 고타마 시달타의 그 불경조차 최초분이 아쇼카 시대에 그런 돌에 새겨진 언어들, 파편들 말고는 흔치가 않아. 끽해야 그 지금 두툼한 것들이 이런 버치바크나 팜리프, 야자수 같은 거에 그렇게 남아있으면 그게 다행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스피처 매뉴스크립트가 특히나 구차가 여기가 불교 지역이거든. 여기에 특히나 많은 거고, 불경들이. 대개 후에 이게 세팅이 되고 여기에서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온 게 불경들이 기원전 1세기쯤에 이제 막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시달타 당시에 이때부터의 그런 서적, 글자들은 존재하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하고, 이게 그래서 이 파니니가 산스크리트어의 새로운 시작을 한 거야. 새로운 시작이 클래시컬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700년 전부터 써졌지만, 이 파니니 때 쓰여진 이거를 이 사람이 제대로 정리하면서 더 깔끔한 클래식이 되는 거야, 이게.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1350년까지로 쓰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당연히 지금의 인도어는 산스크리트어가 아니야. 지금의 인도어는 힌두스타니라고 하는 거야, 힌두스타니. 또는 힌디 우르두어라고 해. 힌디어는 이 갠지스강 쪽, 여기를 힌디벨트야. 갠지스강 거쳐서 이 인도 중북부 지역 전체를. 우르두라는 거는 이 남쪽이야. 이 파키스탄 이 아래쪽하고 그 외에 드문드문 지역이 우르두야. 그래서 힌디 우르두를 힌두스탄이라고 보고. 스탄하면 또 뭐가 떠오냐, 이게. 아랍 냄새가 나잖냐, 이게 아랍 냄새. 이게 초기가, 가장 초기가 7세기부터 이게. 13세기부터 이게 지금에서 이게 마던의 인도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시작, 처음에 등장하는 게 7세기부터 등장하는 거고, 7세기라는 게 뭐야? 이슬람 무하마드가 등장할 때, 이게 무하마드가 등장할 때 얘들이 이쪽에 집적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초기 버전이고, 올드 힌디라고 해봤자, 13세기부터 본 거야, 이거는, 힌두스탄이는. 그래서 마던은 15세기 이후야, 이게. 이거 힌두스탄이가. 올드 힌디라고 해봤자 13세기야. 올드 힌디가 산스크리트어를 올드 힌디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힌디하고 산스크리트어는 전혀 다른 거야. 올드 힌디가 15세기까지고 16세기부터를 마던의 힌디의 이 힌두스탄이라고 하는 거야. 13세기 이전조차의 초기 형태가 있어. 이거는 이쪽에 안 넣어. 13세기 이전에 나온 등장하는 거를. 이거는 결국 뭐야, 이게. 산스크리트어에 아랍 애들이 글자가 이렇게 스민 게 가장 초기 버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점점
아랍화된 글자야, 이게. 산스크리트어가 아랍화된 글자가 힌두스탄이야. 그래서 얘들이, 지금의 힌두스탄이는 어떤 글자야? 판니니의 문법을 잃어버린 글자야, 이게. 이거는 거의 문법이, 모양만 산스크리트어지, 문법은 이전의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아랍화된 언어인 거야, 이게. 이게도 인도라지만. 무함마드가 등장하면서 얘들이 오른쪽에 오면서, 9세기 정도의 막 그, 고리 애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이전에 월지 애들 있잖니. 월지 애들은 서기 1세기, 서기 30년부터 등장해서 넘어서 이쪽 펀잡까지 들어온 애들이란 말이야. 월지 애들 들어오고, 이슬람 서면서 꿈틀꿈틀 되다가 고리, 구르드라는 페르시안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 중북부를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페르시안 다음에 그 맘룩, 노예들이의 힌두스탄 등등이 등장하면서 이 13세기부터 이 완벽하게 이 아랍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인도 땅들이. 완벽하게 애들이 아랍, 그냥 아랍화된가, 이게. 힌두스탄이라는 언어. 웃기게도. 근데 글자는 데바나가리야, 데바나가리. 지금 글자는. 언어는 힌두스탄이라고 하는 거고, 글자는 데바나가리야. 이 데바나가리 이전의 글자가 나가리야, 나가리. 그 이전의 시작이 뭐야? 이게 브라미 글자야, 브라미 글자. 산스크리트어가 언어가 글자로 쓰는 어떤 글자가 최초야? 브라미 글자야, 브라미 글자. 브라미 글자로 이 클래식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거야. 불경도 마찬가지고. 이 브라미 글자가 거의 기원전 4, 5세기로 봐. 4세기, 뭐, 기원전 400년 정도. 이 브라미 글자가. 브라미 글자에서 나가리의 데바나가리라고. 지금의 인도 글자는, 이 힌두스탄이 글자는 데바나가리 글자는. 또 이제 한국어의 글자는 뭐야? 한글이잖니, 한글. 데바나가리고. 물론 저기 중국님들은 위대하신 중국몽님들은 조선어의 언문이라고 해. 조선 글자를 조선어라고 하고 우리를 조선이라고 하지 한국이라고 뭐 대한민국 이렇게 하진 않아. 위대한 중국 당신들이 떠받드는 위대한 중국님들은 그 위대한 중국님들은 당신들 조선들을 이 한국을 완벽하게 자기들 노예로 생각한다고. 얘들 진짜 웃긴 애들이야. 이 중국 애들은 자기 나라를 한국을 완벽하게 노예로 생각하고 상당히 하시하거든. 왜 500년 내내 성접대를 받아오면서 유지된 땅이라는 걸 알거든. 얘들은 역사 공부할 때. 그 당연히 가서 중국몽을 꿉니다 하는 거에서 당연히 그래 꺼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완벽한 노예, 20세기에도 아직 노예임을 자처하는 거라서 우한 짜요, 우한 짜요 하는 거고 여전히. 그런 애가 얘들의 그 리더인 거고 떠받드는 강간하는 거 여전히 그냥 흑흑대는 거고 참 신기한 애들이야 이 조선 애들이란. 글쎄 아랍 얘기에 지금 뭐 일부도 못하는데 일단 끊자.